안녕 부린이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야외에 나왔습니다. 짜잔. 바로 여긴 어디냐, 안산에 위치한 화랑저수지인데요. 제가 인터넷 뉴스나 자료를 많이 찾아보면 여기에서 붉은기 거북이를 굉장히 많이 잡기도 하고 퇴치를 하는데, 제가 오늘 외래종 퇴치에 힘입어서 한번 찾으러 나왔습니다. 붉은기 거북이가 알을 낳은 둥지를 찾아서 제가 호미로 파가지고 찾을 건데요. 야, 보통 7월 8월 달에 산란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햇볕에 있는 곳에 또 산란을 하고 보통 7개에서 많게는 20개까지 알을 낳는다고 하는데요. 지금 저수지 풍경으로 봤을 때는 거의 늪지대죠. 여기 안에 이제 먹을 것도 굉장히 많을 거고 일광욕 할 수 있는 곳도 많고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자, 오늘 약 1시간 2시간 가량 땅만 파야 되는데요. 알을 퇴치하는 게 가장 쉽죠. 왜냐하면 성체들은 통발 아니면 직접 포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지만 알을 퇴치하는 게 가장 쉽죠. 왜냐하면 땅속에 있기 때문에. 자, 이 흔적은 저희가 한 게 아닌데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수거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왠지 이런 게 땅을 팠다가 흙을 묻어가지고 식물이 아직 없는 상태인 것 같은 그런 느낌? 왠지 느낌이 좋아요. 자, 오! 잘 퍼진다. 와, 영상에서는 안 나왔지만 미리 30분 정도 미리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하나도 안 나왔어요. 여기도 파놨네. 야, 여기도 미리 파놓으셨네. 안 나왔나 보다. 나왔나? 아, 그래도 퇴치가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흔적이 보이네요. 여기도 그렇고. 네,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오, 여기도 엄청 파져 있네. 동그랗게. 이거는 거의 동그랗게 이렇게 파져 있는 거 봐서는 거의 100% 아닐까 싶은데요. 와, 나도 찾아보고 싶다. 와, 여기 진짜 많이 있다. 구덩이 여기도 있고, 와, 여기도 있고. 오, 자, 느낌상 좋아요. 우선은 이쪽에 진짜 말도 안 되게 혼자 흙만 이렇게 딱 있는데, 뿌리가 너무 많다. 뿌리가 너무 많으면 없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환경은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연못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에서 바로 여기 육지로 올라와서 바로 산란할 수 있는 이렇게 라인이 다 있습니다. 햇볕이 쨍쨍해가지고 딱 좋은 환경. 와, 근데 찾고 있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와, 자, 진짜 엄청나게 좋은 환경이네요. 여기 안에 이제 가물치나 다른 장어 같은 거, 수소곤충, 뭐 붕어, 토종어, 붕어랑 뭐 이거 굉장히 많이 살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야, 도망가지 않네. 오, 귀여워. 자, 여러분들, 제가 1차전에는 실패를 하고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우리 시청 하천관리과 팀장님이랑 찾으러 갑니다. 이게 탄천에서 이제 순찰할 수 있는 차인데, 여기에 포획할 수 있는 장비가 다 있어요. 여기 배스도 써 있고 거북이 잡을 때 쓰는 이제 쪽대랑 다 있어요. 그 시점에 향배들이 막 올라와. 아, 그 시점에. 아, 진짜요? 그럼 그 시점에 사람들이 저쪽 밑에 보가 있어. 거기서 앞 잡아가요? 네, 거기서 앉아 있으면은, 네, 걔네들 올라오는 걸 이제 잡는 거야. 아, 딱 정말 자리가 돼. 여기 어디서 잡아볼까? 예, 거기, 예. 거기 큰 거 여기서 잡은 거거든. 아, 야, 여기는 제가 갔던 곳이랑 풀 높이가 다르네. 여기는 더 촉촉하구나 확실히. 와,
여러분들 아저씨 멋있죠? 진짜 멋있어요. 아 이런 게 아. 끝났잖아 지금. 오 되게 잘 파져요 땅이. 이게 진해가 부드러운 땅 이런 땅에다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애기들도 떼어서 나와야 되니까. 아. 여기는 안 들어 있고 예를 들어 여기 팠잖아 지금 이렇게. 예예. 예, 예. 이게 조심해야 돼. 안 깨진 수에서 그런 거. 예예. 이기로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살짝 파고 없으면 없는 거고. 아 이 정도. 아 이 정도만 파고 아 많이 팔 필요가 없구나. 바로 나오지 않아. 그 미국의 그 경찰 같지 않아요 아저씨? 멋있어요 진짜. 이 부근이 거북이가 진짜 많이 올라온대요. 와 이게 너무 넓다. 여기요? 아 여기 한번 파볼게요. 이쪽은 파보세요. 이쪽에 이쪽에 이쪽에. 이쪽이요? 네, 이쪽에 아, 파보세요. 필드인가 봐요. 아, 거북이 알이 우선은 상하지 않아야 되니까 어느 정도 파면 이제 손으로. 어이 구멍 뭐가 있어. 아이고 여기 넣고. 여기요? 어, 잠깐만. 없는 것 같은데. 어? 어, 뭐야? 이거 돌멩인가? 어? 어, 티저이 이거 알 맞죠? 네. 어? 거북이 갑니다. 붉은 게 거북이 알. 아, 자, 여러분들 여기 알 있다. 와, 여기 매번 알을 낳는다고 하는 곳인데, 오! 진짜 알 나온다. 잠깐만요, 여러분들. 아, 이게 이렇게, 이렇게 잘 뜯어지네. 거북이가 헤쳐놔가지고. 와,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자, 혹시 모르니까 하나라도 더 있을까봐 한번 더 파볼게요.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열. 어, 보시면은 여기 두꺼비 파는 것처럼 이 굴이 이렇게 주먹이 들어갈 만큼 파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덮어놨어요. 우와! 근데 미럼도 나왔네? 자, 어쨌든 우리 여러분들 드디어 거북이 알을 발견했습니다. 나이다. 자, 이 알들은 우리 팀장님한테 드려가지고 아마 따로 처리를 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와, 알이 비교적 크고요. 굉장히 동글동글하고 길쭉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아, 혹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손으로 항상. 마지막은 아 여기는 흙이 부드러워가지고 산란하기 최적의 장소예요. 그리고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깊게 파는 스타일을 가졌어요. 아, 자, 와 여기는 진짜 와 여기 여기 보이세요? 여기 부분, 그다음에 여기 부분, 그다음에 여기 부분. 와 진짜 많네 여기. 자 한번 파볼까. 와, 오! 오 뭐야. 자 여러분들 팀장님 요거 요 뭐 나왔어요 알. 이거 뭐, 거북이 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 이건 자라입니다. 자라. 자라 알이에요? 네. 와 보호종인 자라입니다. 국산 자라. 아 이거 보호종이구나. 네. 아 자라알이 이렇게 생겼군요. 자라알은 아. 동그랗고 예. 굴점 동그랗습니다. 살살해야겠다. 자 우리 여러분들 살짝만 보여드리고 바로 덮을게요. 이거 다시 묻어줘야 됩니다. 자라는. 아 저 여기 알이 오 이렇게 많이 나와요. 딱 하나만 꺼내보고 다시 묻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되게 살짝 해야 되네. 자 이런 식으로 알이 나오는데요. 안에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아쉽게도
제가 뭐 파거나 그럴 수는 뭐 없을 것 같고요. 이 정도에서 바로 그냥 덮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랄도 발견을 됐어요. 와, 여기 이거 보세요. 네, 자랄은 20개 이상 알을 낳습니다. 아, 진짜요? 그럼 네. 여기 20개 있는 거예요? 거의? 네. 아, 여기 진짜 알 되게 많다. 보이시죠? 여기 파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묻어두도록 네, 하겠습니다. 바로 씻어야 됩니다. 자, 오케이. 오늘 좋은 구경도 했습니다. 우리 근데 이제 눈이 부으니까 아프니까 장갑이나 뭐 집게 이런 걸로 이제 잡는다고. 아, 꽤, 꽤 크나 봐요. 크기다고 손으로 잡으면 필요한다고 딸려요, 저희 손가락이. 아, 눈은 아주 세가지고. 이게 비가 오거나 딱 적정기가 있대요. 그때 참깨들이 여기 위를 타고 올라가려고 엄청 바글바글 엄청 나온다고 합니다. 야, 민물개. 야, 여기 느낌이 되게 좋다. 근데 아쉽게도 지금은 참깨가 보이지 않아요. 어쨌든 나중에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계에 이제 쓰레기 청소부라고 불릴 정도로 먹성이 좋아서 이것저것 시체도 다 먹어주고 한다고 해요. 여러분들 만약에 참깨 포인트 있으면 제보 바랍니다. 제가 갑니다. 아, 배추 엄청나게 크네요. 와, 이게 민물 누룩이라고 해서. 아, 배추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와, 와, 너무 큰데? 와, 진짜 웬만한 초장 물고기 다 잡아먹겠다, 진짜. 싹 그냥